예, 래핑맨입니다. 자,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에피소드 1 5분 탈출에 이제 점수를 한번 올려보는 시도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 편에서 이 보물 색동별 젤리 조각 보물 진화를 시켰죠. 색동별 젤리 조각이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보물 뽑기에서는 레드 쿠키 에너지 드링크를 얻었었고, 좋았어요. 일단 그러면은 한번 세팅을 해보죠. 아, 이거부터 뽑아놔야 돼. 아, 코인 매직의 금화출현. 이것도 괜찮겠는데요? 자, 이거 해보고. 여긴 다 됐고. 젤리저울 하고요. 치즈케이크 맛 쿠키.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일단 연금술사 맛 쿠키. 아니구나. 이어 달리기를 연금술사 맛 쿠키에게 맡겨보고, 그 다음에 보물은 성스러운 기타 있어야 되고요.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은 일단은 글레이즈드 블루 장생 도넛. 이것까지 하면 너무 짧게 가지 않을까요? 예.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자, 글레이즈드 블루 장생 도넛,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 그 다음에 성스러운 깃털.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도 강화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냥. 그럼 펫, 쿠키, 보물, 부스트까지 다 됐습니다. 지금의 점수는, 예, 얼마야? 최고 점수는 5,800만 점인데, 목표는 6,000만 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젤리. 자, 이번에는 레벨 54. 이것도 이제 너무 비싸다. 생과일 푸딩 젤리 레벨 54고요. 41,800코인. 뿅. 자, 이럴 때 해야지.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비싸서 진짜 너무 아까워. 갑니다. 예. 에피소드 1. 5분 탈출. 6천만 점이 목표입니다.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게 될지 기대해보죠. 6천만 점이 넘으려면 표면적인 이점 게임상에서 게임 플레이상에서 4천만 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레벨 보너스 50% 하면 2천만 점이 더 있어서 6천만 점이 넘겠죠. 빠밤. 자, 일단 한번 플레이 여기서 바로 뭐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플레이 해보고 이어달리기 쿠키나 아니면은 보물 쪽을 좀 보완을 해서 이번 플레이에서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자, 지금 초반이라 얼마나 효과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빰. 자, 그리고 코인 매직에 금화 나오는 것도 얼마나 효과가 줄지. 차라리 그냥 체력 감소 25%가 역시나 나왔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자, 아직까지 천만 점은 안 됐는데. 이제 천만 점. 자, 무조건 돈을 많이 먹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고 가야지. 아, 여기는 얼마 없잖아. 아, 그래도 은화도 하나에 500점 플러스니까 열심히 먹자. 빰빰빰. 자, 체력 감소 해주는, 체력 감소를 늦춰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너지가 너무 빨리 달아.
자, 4천만 점을 게임 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1200만 점이 좀 넘었네요. 1300만 점. 역시 뭐 부스트의 진리는 체력 감소 25% 느림인가요? 예. 자, 지금 특성에 맞게 코인 매직의 금화 출현으로 한번 등장해 봤는데 끝까지 한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디 부딪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으니까 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플레이에 오류가 생기진 않았는데 저의 계산대로 좋았어. 이게 점수 향상에 연결이 될지는 끝날 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아주 인생을 맨날 한 얘기구나. 예. 짧게 조금 살아봤는데 이제 개끝발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이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러지. 지금 보시면 이제 아마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좋아하시는 또 아니면은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런 분들이 아마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막 친구들 중에 막 공부도 잘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집도 좋아, 어? 집도 잘 사고 부모님도 막 좋고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 나도 그런 친구들이 부럽긴 한데 그게 성인이 돼서는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세상은 험한데 어렸을 때 그런 거에 대비할 일이 없었던 거 너무 곱게 자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 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이없게 좌절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막 잘 나가는 친구들이 똑똑하고 사람 좋고 집안 좋고 다 좋은데 한번 꼬꾸라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는 게 막 거지처럼 집안이 쫄딱 망한 그런 얘기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지. 근데 자, 지금 좀 집중해야 돼서 지금 한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니까 하다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잘 이제 뭐 아직은 아니구나. 어린 친구들도 여자 친구들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뭐 결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아이고 별로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미인 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고 인기도 좋고 그랬던 친구, 그러니까 꼭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모가 다란 얘기는 아닌데 이제 외모만 놓고 봤을 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자, 막 죽는다. 잘생긴 친구도 있잖아. 잘생긴 친구들은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언제나 여자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자기를 이제 좋아해 주잖아요. 먼저 자기가 먼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먼저 좋아해 주니까 어렸을 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잡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고. 점수는 많이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아 이런
자, 스텝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안 되겠지. 좀 집중해야겠어. 막다 죽는다. 자, 3900만 점? 5808? 조금 올랐나? 뿅뿅뿅. 자, 5천만 점 달성, 크리스탈 5개. 이게 지금 오르긴 올랐나요?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자, 아까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라고 집중을 못했어요. 그렇죠.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지금 어린고 젊은 분들, 예. 지금 잘안 나간다고 걱정. 지금 고생이 나중에 성인 됐을 때는 그 고생 때문에 어렸을 때 편하던 애들보다 훨씬 이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더잘 돼. 예. 지금 어렸을 때 너무 편한 분들은 막다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죠.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성적도 잘 나오고, 나는 대충 뭐책 한번 보고 하는데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가요, 계속. 한 대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안 먹혀, 잘. 예, 그게 안 먹혀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하고. 자, 점수를 올리긴 했는데 목표 6천만 점이었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거를 뒤에 가서 제가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연금술사마 쿠키보다는 조금 뱀파이어나 악마마 쿠키를 일단, 아니, 나는 좀 뱀파이어로 해야겠어. 좀 뒤에 컨트롤이 잘안 되니까. 자, 이어달릴 뱀파이어로 쿠키로 하고요. 자, 불로장생 도넛은 있어야지. 색동병 전리 조각 먹음. 그리고, 예, 부스트가 그거 아니네. 역시나 체력감소 25%로 나올 때까지 나왔네요. 예. 자, 이제는 아까처럼 쓸데없는 소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어요. 예. 지금 잘안 되는 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잘안 되기 때문에 후에 가서 그게 이제 경험이 돼서 앞으로 잘 되실 거고. 지금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은 분들은 좀 긴장을 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진짜 성인이 됐을 때, 성인 20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이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때, 그때 가서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끝! 좋았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게임만 집중해서 6천만 점. 빰빰빠밤빰. 빰빠밤빠. 좋았어. 점수 폭풍을 일으켜보자. 자, 데브 시스터즈는 굉장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으겠지만, 지금 코스닥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팔 대신에 이제 자금을 더 얻어서 또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그 거래시장에 주식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보통 잘 나가는 회사들은 액면가보다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5,000원에 팔았는데 회사가 잘 나가면은 그게 10,000원짜리도 되고 100,000원짜리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갖고 있는 대주주, 이 데브 시스터즈의 제일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70%는 팔고 80%만 자기가 갖고 있어도 뭐 주가가 뭐 두 배, 세 배 되면 돈방석에 오르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브 시스터즈는 사실은 다른 게임이 없죠. 데브 시스터즈에서 다른 게임 만든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제 쿠키런 문질문질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완전 실패는 아니죠. 근데 쿠키런만큼 이렇게 대박 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심사도 되게 많이 까다롭게 봐야 되는데, 심사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 공개했을 때 높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돼야 이제 자금도 많이 끌어오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벌 테니까. 그러려면 매출이 올려야 돼서,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쿠키런에 더욱더 뭐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에다가 새로운 쿠키 나오고 보물 나오고 막 그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기업 공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예. 열심히 하면 돈 벌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거랑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전에는 이런 회사가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대박 내는 경우가 게임 업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가 되면서 뭐 대표적인 게 제일 초창기에는 저거죠. 앵그리버드도 그 로비오라는 회사였잖아. 어디지?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그거 하나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죠. 근데 엊그저께 기사 보니까 매출이 반토막 나고 막 그래가지고 사장이 또 교체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저거 클래시 오브 클랜, 그 회사도 그거 게임 말고는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매출액이 뭐 거의 몇천억 되는 것 같은데, 그 게임 하나로. 근데 그런 회사는 그 게임 하나가 꼬꾸라지거나 경쟁 게임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뭐 그냥 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그만. 역시 체감 실력 감소 25% 느림이기 때문에 아직도 에너지가 많죠. 이제부터는 진짜 제가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거고. 탄탄탄. 짠짠짠. 으치. 와, 지금까지는 뭐 거의 완벽하죠? 부딪히지 않았지? 내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지? 자,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오차 좋네. 좋아. 집중하면 말을 제가 잘 못하죠. 제가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머리 뇌에서 뇌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있는. 아이, 그건 봐요. 말 안 되겠다. 말하지 말아야지. 짠.
빠지지 말아야 돼. 빠지면 아이고. 자, 아직까지 부활의 기회가 뭐 많이 있죠? 세 번 있지. 아. 아, 여기는 저 끝에서 뛰어도 안 되면 어떡하냐. 아, 아쉽다.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짠. 이거 어떻게, 여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어, 점수가 더 나죠, 근데. 너무 많이 부딪혔어. 야, 이거 6천만 점 넘기가 쉽지가 않네. 색동별 젤리를 좀 더. 자, 뱀파이어마 쿠키께서 좀 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오. 점수가 더 낮아졌네. 브라브라. 짠. 자, 4판 플레이 5250만 점이네 이제. 빰빰. 어, 그것도 아니었네. 색동별 젤리 조각몽은 별론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볼까? 악마마 쿠키? 다시 한번 친구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번 볼까? 악마 뱀파이어. 아, 뒤를, 나도 이걸로 해봐야겠다. 어, 저런 거에 같네요, 지금. 아, 여기 지금 강화되어 있긴 한데. 좋았어. 이걸 따라가 보자. 여동우님 스타일로. 그래서 해적마 쿠키. 지금 쿠키하고. 아니, 아니, 아니. 이어달리를. 짠, 짠. 치즈케이크 맛 쿠키하고. 이어달리기를 해적맛 쿠키로 하고, 그 다음에 펫 됐고, 쿠키 보물. 자, 그럼 색동별 젤리 어차피 이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색동별 젤리 조각몽을 좀 강화합시다. 예, 보물 강화 한 4단계까지. 돈도 뭐 그 정도밖에 없고. 빰빰. 여기 있다. 자, 일반 강화 17,000 코이 하면은 이제 1050점, 50점씩 올라가네. 자, 첫 번째 색동별 젤리 조각몽 일반 강화 첫 번째 17,000 코이. 짜잔. 자, 4단계까지는 그래도 되겠죠? 21,000 코인. 좋았어. 짜잔. 플러스 3까지. 이제 플러스 4까지 갑시다. 예. 1200점 추가. 700점 추가. 좋았어.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해보죠. 예. 아, 역시나. 아, 이러면 또 그냥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코인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금화 획득 시 1250점 추가, 750점 추가.
여기다가 이제 체력 감소 25%를 해야겠죠? 어, 뭐야, 돈으로 샀어. 물약 회복량 20%? 아니야, 지금 점수를 내야 돼. 아, 코인 매직 금화 출연도 그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나 봐요. 자, 이걸로 다시 한번. 예.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가보자. 6천만 점. 자, 세 번째 도전이네요. 6천만 점 도전. 자, 열심히 먹어야지. 이번에는 진짜 쓸데없는 아무것도 얘기도 안할 거야. 아까 뭐 대부 시스터지고 보고 씨. 빰빠밤빰. 열심히 먹어야지. 초대장을. 초대장만이 살 길이다. 돈이 살 길이야. 돈이. 돈이 하니까 갑자기 이번에 새로 나온 형돈이와 대준이 앨범 노래가 진짜 좋던데. 아또 갑자기 또 쓸데없는 데로 빠져나간다. 안돼 집중. 어, 말을 안 하는 건안 되지. 요새 지금 데프콘 씨가 예능에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나오고 있잖아. 데프콘 씨 옛날 음반 들어보셨어요? 장난 아니야. 지금은 이제 힙합 비둘기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고 그런 순한 이미지로 보이는데 옛날 노래들은 진짜 살벌하다는 게 맞는 표현에 그런 음악을 하셨습니다. 대준이, 예. 데프콘 씨. 그래서 그 힙합 하는 친구들이 다좀 거칠어도 그 데프콘 앞에서는 다들 꼼짝 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그 데프콘 씨가 정형돈 씨하고 작업하는 거 보면은, 예. 이제, 정형돈 씨하고 하면서 인기도 없고, 지상파도 나왔기 때문도 그렇지만, 같이 음악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정형돈 씨의 말을 아주 잘, 어떻게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정형돈 씨가. 그리고, 그 가사라든가 그런 컨셉 잡는 거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센스가.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 굉장히 좋던데. 내 취향인가? 빰빠밤빰. 자, 지금 그런데 이렇게 그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죠? 자, 체력 감소 25%가 없기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죽기 전에 꼭 해내야 돼. 빠밤밤. 돈을 많이 먹어야 돼. 돈을. 코인. 아,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저 뭐야 글레이즈 도넛도 안 갖고 오고 그냥 극단적으로 코인 먹게 오래된 마법의 화분을 갖고 와볼까? 자, 2200만 점. 벌써 수정 동굴이네. 아.
그것도 이제 지옥으로 반한 쿠키 성이 나타날 텐데. 빰빰. 에너지가 지금 뭐 많아도 가서 컨트롤 잘 못하니까. 뿅뿅뿅. 좋아서 본스 타임도 한번 가주고. 야, 레벨 60이 되다니 참. 제 생각해도 대견하네요. 짠짠짠. 그렇지. 자, 이제 3천만 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 부딪히냐? 아직 부활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도 안 썼으니까요. 아이고. 저뭐 미스테리 박스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좋다 좋다. 오, 좋아. 짠짠짠 뿅뿅 뿅. 그렇지. 자, 코인 폭죽 놔주면서. 자, 첫 번째 부활. 3,500만 점. 여기까지 아주 좋은데, 아. 3,700만 점. 아,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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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3,900만 점. 이제 거의 이제 고지가 보인다. 고지가 보여, 고지가 보여. 아직 2호 달리기도 남았으니까요. 좋았어. 4천만 점. 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 이게 나못 넘어갔는데. 아, 더 가봅시다. 아, 거기만 좀 넘어가주지, 진짜 아쉽네. 자, 지금 아니면 또 점수를 언제 더. 여기 또 에피소드 1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빠지지 말자. 그냥 부딪혀, 그냥. 유령 나올 때까지. 자, 유령이 이제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점수가. 오! 자, 이제 뭐 슬라이딩 할 필요 없죠? 아, 이거 어떻게 뛰어야 돼? 자, 봅시다. 6,300만 점. 좋습니다. 아, 세번 도전해가지고. 저거 괜찮았는데? 해적? 해적막 쿠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빰. 자, 무한도전 5,250만 점 받았고, 유물도 먼저 다 받았으니까, 초코 앙방울까지 받았으니까, 만 코인 죽을 거고,
짠 됐고 그 다음에 업적이 3개네 단판에 아 6천만 점 방금 됐고 노란곰젤리 50만개 장애물 4만개 파괴 자 이렇게 해서 오 11등이라니 야 잘하면 10등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누적 등수에서도 16등 이야 대단하네요 조금만 더 하면 10등 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아주 제가 원하는 목표 그대로 됐네요 그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 이것도 이제 플러스 9까지 가야겠죠? 결국 여기서 점수를 더 얻으려면 그리고 이걸 더 하나 더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였지? 박청하님처럼 제가 별로 많이 못 가니까 악마마 쿠키가 괜찮으려나? 8300만점 자 이렇게 해서 예, 이 정도 5분 탈출 예, 됐고 근데 이거는 다른 에피소드에는 효과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전혀 필요 없지 뭐 색동별 젤리 조각 모험이라든가 뭐 그런 건 필요 없죠 자 여기에 맞게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어쨌든 원하는 대로 6천만 점 돌파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 이 랭킹들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친구들도 많은데다가 이게 4개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개를 어떻게든 다 시켜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의 랭킹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